여러분,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있는데 피자가 눈에 어른거리면 20대고 김치전이 어른거리면 30대래요. 분위기에 따라서 음식을 주문하면 20대고 주머니 사정 따라 선택하면 30대랍니다.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20대고 돈을 밝히면 30대래요. 밖에 다니느라 바쁘면 20대고 방 안에서 자느라고 바쁘면 30대랍니다. 냉탕이 시원하면 20대고 열탕이 시원하면 30대래요. 이뻐 보이기를 원하면 20대고 이쁜 것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가 좋으면 30대랍니다. 여러분은 몇십 대입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50, 60, 70, 80을 먹었어도 정신이 젊고 정신이 건강하면 20대지만 여러분이 20대, 30대일지라도 정신이 늙으면 이건 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여러분 건강한 정신, 젊은 정신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죄 많고 곤고한 한 여인의 인생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루는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 지날 때 우물을 발견하고 피곤하여 잠시 쉬시게 돼요. 어쩌면 예컨대 여기는 오아시스가 아니었겠는가. 제가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갈 적에 보니까 그냥 황량한 사막, 나무도 변변이 없는 이런 땅을 지나가다가 잠시 휴게소에 쉰다고 쉬었는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또랑에 물이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쫄쫄쫄쫄 흐르고 거기에 수맥이 있어서 우물도 있고 집을 몇 채 져놓고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였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같은 야자나무 비슷한 나무들이 몇 그루가 서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도 예수님께서 몹시 피곤하여 잠시 쉬셨다고 말씀했는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섭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한 영혼의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난 12시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물 길러 가는 게 상식입니다만은 이 여인은 자기의 행실이 떳떳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이 누구에게 내놓을 만큼 당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대화를 틉니다.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족이 많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요즘이니까 그렇지 옛날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한 분들 또 미군하고 같이 사는 분들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뒷자는 모자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 국제 결혼이 하나 무슨 뭐 문제가 되지 않고 흉이 허물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사실 미군 기지 주변에서 외국 사람하고 사는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과 멸시와 천대 괄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네, 너에게 물을 요구하는 그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럼 당신은 누구길래요? 너는 이 물을 떠다 먹어도 또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파놓고 자자손손이 지금 먹고 사는 우물인데 또 다른 어떤 우물이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했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을 말씀했고 여인은 우선 목마르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그 생수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시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을 가서 데려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지금 너하고 사는 그 남편 말고도 너는 전에 다섯 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으로 이혼을 많이 하면 두 번에서 세 번까지는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 외에 또 다섯 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여섯 명의 남성들을 상대했다는 얘기인데 뭐 몸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의 행실은 그렇게 떳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당히 나설 만한 그런 입장이 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저녁에 선선한데 물을 길러오는 게 그때 상식이었는데 그때 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은 조용한 시간에 난 12시에 물을 길러왔던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진짜 결혼한 남자인지 아니면 동거남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두 번, 세 번 이상 허용된 이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든지 아니면 현재 남편이 첩으로 들어가서 살든지 어쨌든 뭔가 떳떳하지 않고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사는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과거를 지적하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말해주도 않은 생면부지의 남자가 내 과거를 알고 있다니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남자 외에도 다섯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현실을 속속 내 비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무서울까?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꼭 집이 문제가 되려면 아내들이 그 비밀 폭로하고 파고들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무서울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별로 무섭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무섭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거의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 과거를 알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과 대화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섯 명의 남자와 같이 거쳐 살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았고 손가락질과 비호와 그 다음에 비아냥과 조롱을 받아 마땅한 이런 품행이 좋지 않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을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 물 길러온 사람인데 물을 길러가는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본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간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고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 새벽 기도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 자녀들이 주님을 만났나? 이게 퀘션이 붙더라고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믿는 목사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냥 날 때부터 교회에서 살고 교회 나가고 이래서 타성과 습성해져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 있느냐, 이게 심각하게 제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20, 30분 동안을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반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사위가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며느리가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목장 예배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20분, 30분을 그것만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못 만나면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뭐 역할 의무 다 했어도 결국은 지옥 갈 텐데 이러면 어찌하면 좋겠냐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럭저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배가지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동요나 부모님의 강요나 등등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마지못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피했고 시선을 피해서 몰래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서 당당하게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를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와서 보십시오. 보십시오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구원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인물 잘나고 돈이 많고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의기소침하여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꾸민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전도하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행실이 떳떳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시선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인생,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뭘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물길러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다닌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돈 벌어야 되고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마다하고 복음 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저는 지난 주간에 호치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였던 유호엽 집사님과 이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호치민을 여러 번 갔어도 만나질 않았어요.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없는 이 수원 땅 허허벌판일 때 황량한 벌판에 외롭게 초라하게 시작한 교회 개척 멤버로 와가지고 그러고서 생사고락을 같이 14년 동안 하다가 인도네시아 공장 책임자로 파견되는 바람에 헤어진 지 16년 만에 만났는지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금요일도 말했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여러분이 와서 과연 여러분 아파트 빌려줬을까? 잘 믿음이 안 가요. 그때 왔을 때 여러분이 아파트 빌려줘서 빚 내줬을까? 글쎄 확신이 안 가요. 미안하지만 요즘 여러분 하는 거 봐가지고는 그 시절에는 교회 담보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집을 대신 빌려주어서 대출받아주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이 옆에 있는 교회 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저와 같이 있던 성도들은 삼각부종 다 걸려가지고 명성교회 부도 나면 같이 망할 판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집 빌려주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대출받아 쓰게 하고 뭐 여기 이재철 황유순 권사님네 집이나 김석준 장로님이나 참 뭐 개척 초기에 아주 아무도 없을 때 외롭게 와가지고 유 목사가 허업을 판지 시작했을 때 그때 같이 생사고락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을 16년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냥 앉아서 차나 마시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이영희 권사님 만나서 골프나 한번 치고 오세요. 그래서 골프클럽도 안 가고 난 권사 말도 잘 듣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 말이야 골프 미팅이나 할까 그랬더니 아 그러시자고 없는 시간 이 사람이 빼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클럽을 다 갖고 와서 강중희 선교사하고 나하고 둘이하고 그 집 부부하고 그러면서 개척 시절부터 지나왔던 일들 현재 이야기들을 쭉 하여튼 4시간 이상을 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 인도네시아 갔던 그 집사님이 호치민에 있는 회사가 계속 만성 적자를 내니까 회장이 그쪽으로 파견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호치민 회사의 CEO, 쉽게 말하면 월급 사장이에요. 월급 사장. 그런데 만성 적자 내던 그 회사를 지금 흑자로 전환한 지가 한참 됐고 여러 해 됐고 지금은 공장을 제2공장을 또 증설을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경영 능력 가지고 회사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줄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여기서 계속 살아. 그 나이에 한국 와서 높은 데 진급해서 임원 안 됐으면 벌써 잘려서 집에서 집 보고 지든지 아파트 경비 쓰든지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와서 사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 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축복하는 건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그는 매일같이 회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고 베트남 호치민에 와서도 그렇고 하루도 굴러지 않고 매일같이 그 회사에서 자기 혼자 있는 회사도 아닌데 수백 명의 사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사원들은 힘들어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근무 시간보다 항상 한 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러고서 회사를 위해서 예배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회사가 지금도 주문량이 밀려붙여가지고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까요? 개척교회에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CEO 사장으로서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를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향락, 인간적인 욕구 가지고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죄 많은 여인도 메시아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구령사업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전도는 간단했습니다.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교리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창조의 섭리를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주 간단한 한마디. 와보라. 와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우리 자신이 안 생깁니다. 그냥 와보라고 하면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와보세요. 와보라. 이렇게 전하면 돼요. 이것도 못해요. 와보라는데. 그래서 그냥 와보라면 또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이 유만성 목사를 잘 안 알아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알려주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면 사죽을 못 써요. 그 연예인이 뭔가 했더니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더라고. 나도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연예인은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오니 와봐라. 한번 구경 와봐라. 그냥 와보는데 뭐 집사님 붙일 것도 없어. 또 집사님 아 뻔할 뻔자 이러니까 그냥 이성미 씨 온단다. 이성미 씨. 요즘 아주 어린아이 아니라면 이성미 이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원래 인기 연예인이었고 개그우먼이었고 방송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호감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주면서 와보시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분은요. 주일날은 간증도 안 다닌대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간증을 안 다닌다고 해서 빈날 자꾸 찾다가 찾은 게 금요일날 저녁에 9시 금요 기도회 때 초청하기로 한 거예요. 9시가 저녁입니까? 요즘 오버나이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제 일찍 회의 갔다 오다가 시청 뒤에 동네를 지나오다 보니까 밤을 꼬박 세우고 아직도 이게 덜 깨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 이렇게 밤을 세워서 사는 세상인데 뭐 9시가 무슨 초저녁이지 그게 밤이냐고. 9시에 못 올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내가 그 동네 어느 날 날 잡아서 한 11시나 12시쯤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수원시청 뒤에 유흥가가 어떻게 지내는 데인가 좀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못해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그냥 와보라고 그러면 돼요. 한번 와보세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한번 놀러 와보세요. 놀러 오면 어때요? 오늘 여기도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놀러 갔다가 믿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구경 갔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오라고 말, 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했더니 그냥 갔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제자들도 잘 몰라요. 제자들이 가나안 여자,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하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저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너희는 이 추수할 바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미 추수 때가 지나가고 있다. 희어졌다. 이 희어졌다는 얘기는 추수를 빨리 하지 않으면 곡식에 손실이 많아요. 저는 촌놈이라고 그랬어요. 저 시골 촌뜨기, 가난한 농부, 우리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고아, 8살, 11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잃고 고아의 아들이, 고아의 아들이 예수 믿고 이만큼 축복받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겠지. 그런데 농사할 때 보면 벼도 이게 벨 때 빨리 수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신다. 충청도에는 고신다고 그래. 그러면 이게 꺾어져요. 이삭이 다 부러져 버립니다. 이 벼벼 다 부러져요. 과일도 딸 때가 있고 모든 곡물 오곡백과가 수확할 때가 있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때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쉬어졌다. 지금 급하다.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차차 천천히 앞으로 내년에 내가 전도할게.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시급함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여인은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의식이 변화되니까 뭔가 보는 게 달라요. 우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영혼을 빨리 건져내야 되겠구나, 빨리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시급함 이걸 느낀 거예요 이 여인이. 여인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와보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시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어요. 많은 사마리아인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동네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의 사람들이 모두 교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상 관계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등 여자는 신분이 변변치 않은 여인이었어요. 행실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이 여인도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하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인 보고 사람들이 왔겠어요? 아이고 저거 인간 남지 못한 거, 아이고 저 지저분한 여자, 저게 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좀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믿음까지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냥 데려오시면 돼요. 데려오시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여 불신자를 교회까지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인기 연예인 등등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와보라고 전하면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크게 외치래. 우리 명성에 온 성도가 크게 외쳐야 돼. 크게 외쳐야 돼. 나팔 소리처럼. 요 배지 없는 분들 하나씩 받아가세요. 워낙 비싼 건데 공짜로 줍니다. 이게 나팔 모양입니다. 이 로고가.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 불꽃이 타고 있는데 저렇게 성령의 역사로, 동그란 건 우주, 지구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십자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 이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이런 때라도 제가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 저 김상원 집사 같은 사람들도 여기다 달고, 이렇게. 어차피 도립 오케스트라에서는 주지도 않는 거 우리는 이렇게 공짜로 주는데, 뭐 김진표 의원님이 국회 뭐 금배지 달고 다니지만 우리는 금배지보다 더한 이 십자가 배지 딱 달고 말이야. 막. 의식을 다니는 거예요, 의식을.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나팔을 부르라. 나팔. 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 전도는 일이에요. 누구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바울의 달려갈 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꼬셔온다면 그 전도가 아닙니다. 망할 짓이에요.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상처받고 낙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야 이게 성공적이지. 뭐 시스템이 좋고 제도가 좋고 뭐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 설교는 별로지만 하여튼 그런 거 좋다고 꼬셔온다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도둑질하는 거예요. 양도둑질. 그렇게 해서 실족 올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요. 안 믿는 사람만 데려와. 안 믿는 사람.
여기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번 전도 주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방 천지를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이것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 자랑. 머리 좋은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인물 잘난 거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 높은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높여줍니다. 아까 말한 호치민의 요엽 집사님이 예수님 자랑하고 자꾸 예배 매일같이 회사에서 하니까 그 회사가 요새 세계적 불황이라는데도 불티나게 잘 돼가지고 주문량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토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정신없이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비워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사장이지만 그 손님 만나는 스케줄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게 된다. 그렇게 후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쟁이들 많다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보통 하면 이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막 강력하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180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 전도축제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전도하면 무지한 내 백성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 우리가 전도해서 저 무지한 어리석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까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지금은 복음 전하기에 나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 찾다가 전도 못합니다. 좀 나아질라나? 좀 괜찮아질라나? 이 사람 부드러워질라나?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상관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래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거까지 고민하면 전도 못해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가 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전하면.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까 거기서 이틀 더 묵으셨는데 이제는 이 수가성 여자가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라 데려다 놨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됐다. 이제 믿음의 깊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차장이 불편해서 그런지 2부 예배들을 참 많이 와요. 오늘도 2부 예배 참 많이 왔다 갔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또 2부, 1부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텅텅 비어 놓으면 또 대가서야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명성께 썰렁하네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당히 차는 걸 봐서 도망가면 되는데 하여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데려다 여기 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데려다 놔요. 데려다 놔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이고, 나 요새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그냥 길바닥처럼 딱딱해 있으면서 주일날 그것도 또 일찍 와서 미리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것도 아니고 허겁지겁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어제도 내가 신방하면서 8층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동행하는 교역자들이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걸어가면 되지 그랬더니 힘들대요. 아니야 운동도 부족한데 걸어 올라가 요새 계단 걷기 캠페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두 칸씩 걸어 올라가더니 8층 올라가더니 숨이 차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 얘기해놓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온 여러분이 세게 부르시오. 나는 힘들어서 설렁설렁 부르겠습니다. 이러고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미리 와가지고 좀 침착하게 자기도 돌아보고 빼낼 것도 빼내고 회개할 것도 빼고 자기 중심도 살펴보고 이러고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돌도 걷어내고 건물대기도 걷어내고 엉겅퀴도 걷어내고 이러고 앉아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그대로 믿겠나이다 이렇게 되지. 허겁지겁 와가지고 들었는데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아유 뭐 설교가 그래 아이 갈래 나 그래 가 그럼 갈라면 나이 그럼 갈 거지 그럼 여기 계속 살 거요. 어차피 끝나면 가지. 그러고서 주일날 낮에 겨우 한번 오는 게 그렇게 와요. 그래도 일주일 내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주님 잘 계셨어요? 아유 나도 뭐 잘 지내다 오는데 별거 없으시고요. 별거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별거가 있지. 이러고서 또 무난하고 또 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성경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데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데려다가 아, 예수님 계신 데 갖다 놨더니 말씀을 듣고 이제는 네 말을 듣고 내가 왔지만 너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노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 어렵죠?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와보라고 그래. 와보라고 한번 구경 와보세요. 이성민 씨 온다는데 한번 구경 와보세요. 그 사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기서 뭐 이성미 집사를 그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관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특별히 초대해 줘서 여러분이 가까이 보지 그렇지 않으면 TV 화면이나 보지 내가 볼 때는 뭐 볼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인기 연예인 하면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믿기 던지는 거야. 믿기 이분 하면 보러 오라고. 그래서 어려움하시고 이거 오늘 다 그냥 뭐 몇십 장씩 많이 뭐 몇백 장까지 가도 절대 돈은 안 받아요. 공짜입니다 전부. 우리가 너무 좋은 교회 다 무료예요. 다 갖고 와서 초청하세요. 회사도 가든 아, 이 사람은 돼 구경 한번 와봐. 또 사업하는 아, 김 사장 이 사람 우리 교회 온다는데 한번 구경 한번 와봐. 뭐 저녁에 일찍 자면 뭐해 한번 왔다가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다 뿌려야 돼. 뿌려 그냥 온 천지에 나팔을 부려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 만나고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 욕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뺏겨서도 안 됩니다. 변덕을 떨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풍조대로 세상 관습대로 살던 한 여인이 눈총과 비아냥과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 당하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생각이 바꾸어졌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와보라고 놀러오라고 구경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명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